올해 들어 소비자 물가가 2% 안팎의 꾸준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가뭄과 폭우로 신선식품 가격이 대폭 상승해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갈수록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최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이 채소의 가격을 유심히 살핍니다. 지난달 가격을 생각하니 장바구니에 쉽게 담기 힘듭니다. 좀 야채가 좀 비싸요. 그래서 좀 장보기가 조금 우리 같은 사람은 뭐랄까 비싸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안 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오는 거죠,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장을 보는데 비가 와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 과일 두 개 살 거 지금 한 개 정도 사고 있습니다. 최근 밥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가뭄의 폭염, 장마까지 겹치면서 채소류의 공급량 미달로 밥상 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AI의 여파로 달걀 가격도 상승하면서 가계 부담은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과 더불어 오징어와 갈치 등의 수산물의 경우에도 어획량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올라 전반적으로 신선식품 물가가 상승세입니다. 현재 채소는 엽채류, 가채류가 습한 장마의 영향으로 큰 폭 오른 상태입니다. 배추, 양상추, 오이는 전달 대비 큰 폭 상승한 상태이며 과일류는 폭염의 영향으로 당도가 나오지 않아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계란, 오징어 등도 전년 대비 가격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가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먹거리. 사상 최악의 가뭄에 과일값은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고 오이의 경우 43.8%, 양파 가격은 1년 전보다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양파 가격은 작년 대비해서 한 1.9배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 원인으로는 가뭄이나 고열 현상 때문에 작황이 좀 부진하는 이유가 있고요. 지금 농가에서 추락기에 있지만 당분간 이 현상은 지속될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밥상 물가가 상승해 서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채소의 경우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